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싫어하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입니다. 네.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를 싫어하는 대리님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됐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가는 회사는 이제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제가 사람을 의식하고 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인 것 같은데요. 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? 내가 오늘 법문할 때, 내가 법문하기 전에 오늘 내 법문 듣고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고 법문하는 게 잘할까?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게 잘할까? 하고 싶은 대로. 그렇지. 근데 내가 너 나한테 칭찬해줘 한다고 이 사람 해주고 속으로 칭찬하지 마라 근데 안 해주고 이럴까? 그건 누구 마음이다. 각자 자기 마음이지. 이렇게 법문 듣고 나가면서 와 스님 진짜 훌륭하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나가면서 이 중이 법문만 하고 무슨 정치 얘기나 하고 이러고 나간 사람도 있고 이건 가지각색이야. 근데 이거를 남의 마음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. 내버려둬. 각자 지 생긴 대로 살게.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면 돼.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. 그러면 남이 나를 잘 봐주기를 바라는 건 뭐냐? 그건 열등의식의 소산이야. 그리고 욕심이야. 자기 해놓은 것도 없이 왜잘 봐달라 그래? 내가 잘하면 잘 봐줄까? 안 봐줄까? 잘 보지 마라! 못 봐라! 이래도 잘 봐줘. 내가 여기 진짜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얘기를 하면 박수 치지 마라! 그래도 치나 안 치나? 쳐. 근데 내가 막, 지루하게, 재미없이 얘기해놓고 박수 치세요! 해도 그냥 이러고 치워버려. 그러니까 그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니까. 나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인생이거든. 왜 자기 경험해보면 자기가 좋다는 어떤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 따라다니는데 그 남자 나를 싫다는 경우도 있고, 나는 저 남자 싫은데 자기는 또나 좋다고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, 없어? 경험해봤어요? 못 해봤어? 싫은 남자 다안 따라다녀.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그 미워하면 안 돼. 왜? 좋아하는 건내 마음이고 안 좋아하는 건 뭐다? 그의 마음이고. 또 어떤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온다고 그거 화낼 필요가 없어. 왜? 그 사람은 좋은 걸 어떻게 해?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걸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 날 좋아하나 보다. 내가 안 좋으면 그만이야. 사람의 감정은 자유기 때문에 그냥 둬야 돼. 저 사람 좋아하거나 좋아하니까 들뜨거나 싫어하니까 화내거나 그러면 안 돼.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에요.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. 감사합니다.